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곧 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천하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예배를 위해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독문 7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춥고 을씨년스러운 날씨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죄를 사하여 주사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되고 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 학교와 지역사회에도 코로나 질병이 퍼져 또다시 예배와 소모임을 축소시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점점 더 걱정도 되고 울적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까 걱정됩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감소하여 곤란을 겪고 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 걱정, 가장들은 가정의 소득이 주로 걱정, 또 교회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근심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지켜 주옵소서.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 죽을까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 안전하게 구해 주신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우울하고 근심에 찬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안전한 포구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의 삶과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처럼 혼란스러울지라도 저희들 교회와 성도가 지키고 행하여야 될 일들을 멈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생략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키우는 주일학교 교육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사랑방 교회를 새롭게 섬기기 위하여 지역을 개편하고 섬김이 교육을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섬김이들이 비대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에는 잘 훈련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섬김이들의 인도로 사랑방 모임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우리 사랑방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방 섬김이들에게 능력과 섬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교회의 재정도 많이 줄어들어 어려워졌습니다. 재정이 부족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제한되지 않도록 교회의 교관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병들어 외롭고 아픈 환우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병낫기를 구할 때 치료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학교에 갈 수 없어 준비가 부족한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서경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를 핑계하여 영적 타성에 빠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주의 영광만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는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며 감사를 풍성히 나누고 이웃에게 긍휼을 함께 베풀게 하소서.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힘쓰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사랑으로 돕게 하소서. 2021년 새로운 지역 편성을 통해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이웃을 향해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에 힘쓰고 서로 솔선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이 전해지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홍성교회 2021년을 준비하고 또 세워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지역을 통해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또 기꺼이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동문 집사입니다. 우리 복음과 사랑을 싣고 사랑방 가족은 올 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국 9개의 미자리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사랑방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은 우리 이묘창 집사님, 손영희 집사님을 추천하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며 정말 우리의 본이 되시는 존혜숙 원로 장로님을 추천합니다. 항상 우리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박동건 집사님한테 추천받은 손영희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침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와 기도로 이끌어주신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인덕 권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항상 저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김복자 지사님을 소개합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항상 수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김순임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사랑방 선김이로서 사랑방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방 식구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손영희 집사에게 소개받은 강임덕 권사입니다. 저는 우리 권수님 집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정경미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권수님 집사님은 결혼해서 와서부터 가만히 지켜보니까 참 주의 일을 찾아다니면서 잘 봉사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착하고 순종 잘하고 참 예뻐요. 그래서 너무 제가 늘 보면서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정경미 집사님은 집 좀 멀어요. 서대문이에요. 그런데 새벽마다 나와서 피아노 치고 또 주일날은 나와서 피아노 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항상 어우 착하고 너무 예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인덕 권사님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권순임 집사입니다. 먼저 홍성교회로 부르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회에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너무 많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을 말씀드려야 한다면 첫째는 이병호 권사님입니다. 오랫동안 섬김이로 지금은 마을장으로 음으로 양으로 저를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는 곳에 늘 설선수범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이현 집사님입니다. 같이 사랑방을 해왔고 지금은 부섬김으로서 믿음으로 기도로 응원하는 분이십니다. 셋째는 천충성 집사님이십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름답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인생 성공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인생 성공자입니다.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도 옆 사람 보면서 동일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라고요. 시작.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또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제 감사 이유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존재 자체가 제 감사 이유입니다. 예. 우리 지난 주말에 인근에 있는 학교 세 군데에서 코로나 확진자 또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또 밀접 접촉자와 접촉한 분들이 저희 교회랑 연결이 돼서 지금 몇몇 가정들은 집에서 가정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잠옷차림을 입는 건 아니죠? 예, 우리 친구들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이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 전도사님들이 귀한 나눔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고 함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와 고관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다니엘은 다른 인들보다 훨씬 뛰어났고 충성스러웠어요.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기고자 했지요. 그러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참 믿는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것을 도저히 찾을 수 없겠군.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를 굴려봅시다. 우리의 왕 다리오 왕이시여,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하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시무시한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소서. 이 명령문에 도장을 찍어서 그 누구도 이 법을 고칠 수 없게 하옵소서. 다리오 왕은 명령문에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도 분명히 명령문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다니엘이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까운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내가 내린 법이니 어쩔 수 없군. 사람들은 또 왕에게 몰려와 말했어요. 한번 내린 명령이니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다니엘,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어요.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셨지? 거기 있느냐? 다리오 왕이시여,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왕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여봐라, 뭐하느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금 당장 건져 올려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지금 당장 잡아오라.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살려주세요. 안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의 뼈까지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끝없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한 다니엘과 다리오 왕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냈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점심에는 한 신우의 모임에서 설교를 해야 됐고 또 오후에는 노숙인 일시 보호소에서 설교할 예정이었습니다. 추수감사 계절에 맞추어서 둘 다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날따라 제 아침부터 제 마음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어떤 짜증이 감사의 싹을 짓누르고 있었고 또 어떤 불만족이 감사의 마음을 계속 날려버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책을 했죠. 한동안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분투하다가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감사를 회복하고는 감사의 설교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삶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르기 마련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보았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그분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는 지금 현재 감사할 수 없는 덫에 걸려 있어 버렸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그의 나라를 침공했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이 모두 약탈되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15세로 추정되는 이 소년 다니엘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와 생이별을 했었겠죠. 그는 바벨론의 낯선 언어와 또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는 우상 숭배와 점성술이 가득한 것이었죠. 또 자신의 이름 또한 우상을 찬미하는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여 총리로 세우고자 했죠.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하던 무리가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지만 어떠한 비리와 어떠한 과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재정의 비리도 없었고 권력 남용도 찾을 수가 없었죠. 마침내 그들은 교묘한 덫을 다니엘에게 놓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당황, 때로는 분노, 배신감이 있었을 게고요. 때로는 어떤 절망이나 패배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비열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부당한 대우를 일터에서 받았는데 또 나를 파멸시키려는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일터에서 나를 보호할 지도자는 무능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파멸의 덫 앞에서 이 사자굴 앞에서 감사를 드린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파멸의 덫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과연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친히 변호사가 됨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대상에 있는 역대하 6장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6장을 보면 그 옛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다니엘은 주님이 자신을 돌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성전은 불탔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한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마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남서쪽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또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직접 자신의 변호사가 된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가 그 다음 날 사자굴에서 무사했을 때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장 22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의 죄가 없음을 두 가지 부분에서 보여주셨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죄가 없다. 또 왕에게도 어떠한 재정적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사자 입을 막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변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변호사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며 미리 감사할 수가 있었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변호사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른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들은 이 땅의 어머님들, 이 땅의 며느리들이시죠. 저희 어머님을 보더라도 평생 시어머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의 시어머니, 제게 할머님. 저희 할머님은 20대에 남편을 잃고 평생을 과부로 사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범사에 자기 이 외아들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았죠.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시댁의 정의가 무엇인가? 시댁, 또 시어머니, 시누이, 기타, 시금치 등등 이 C월드의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온 우주의 중심에 아들이 태양처럼 빛나죠. 그리고 너희 며느리들은 내 아들 주변을 돌거라. 이게 바로 시월드의 세계 아닙니까? 결국은 이 땅의 여성들은 다니엘처럼 자기 이름이 사라지죠. 그리고는 아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만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몇 해 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저도 그 소설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란 것은 82년생이면 젊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땅의 여성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전히 일터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인생을 막고 있고요. 또한 까닭없는 여성 혐오가 곳곳의 여성들을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어머님이 끝까지 집에서 저희 어머님, 할머님을 섬기고 마지막 대소변까지 몇 개월간 이렇게 가리면서 이제 천국으로 보내시고 나서 그동안에 시댁 식구들이 종종 어머님에게 많은 오해도 하고 또 거짓 어떤 말도 믿었었지만 할머님 소천하시고 나서 하나둘씩 시댁 식구들이 어머님한테 와서 미안해, 수고했어, 내가 잘못 알았어, 그래서 어떤 반전하게 하시는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저희 어머니 많이 경험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을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이 땅에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사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변호해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죠. 변호사 되신 하나님. 잠언 31장 28절을 우리 여성들에게 축복으로 위로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엄마에게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에 변호사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많은 자매들이 교회에 먼저 와서 감사와 또한 눈물을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오늘 하루 우리 남성들께서는 우리 자매들의 그런 아픔들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역시 주일이니까 설거지와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주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힘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에서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대언자, 대신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는 분, 바로 변호사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변호사 되심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억울함, 아픔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영원한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약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죄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양심에다 불화살을 사탄이 쏘면서 야 너는 못난 자야, 넌 어떻게 직분자가 그래, 너는 합당치 못한 자야 라고 거짓 송사를 사탄이 쏠 때, 그때 의로우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변호하십니다. 아버지여, 저의 못자국나 손을 보소서. 아버지여, 나의 창자국나 허리를 보소서. 저는 의로운 자니이다.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어떻게요? 사탄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때로는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의인들을 통해 나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141편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를 책망할지라도 뭐로 여겨?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성숙과 회개를 위한 책망이라면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성도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박수갈채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시고 또 주님이 머리 들어주실 그날을 기대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그때까지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시작. 주님만이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파멸의 덫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유능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유능한 혹은 전능한 통치자가 되기 때문이죠.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비록 성전이 불탔고 비록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방 땅 가운데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젖 그릇 유다왕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사로잡히고 약탈당하고 불태워지고 모두 다 바벨론의 우상의 보물창고로 다 이동이 되었죠. 그러나 바로 그 앞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1장 2절 바로 앞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잠시 승리하게 한 것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었죠. 또 바벨론 제국이 때가 되어 망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또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였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리오 왕이 세워진 것도 주님의 다스리심의 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리오 왕은 무능함을 계속 겪었어요.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제국의 왕이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왕은 자기에게만 기도하는 이 법령이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음모가 밝혀졌지만 막상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제국의 왕은 무능했어요. 6장 14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제국의 왕은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무능한 왕과 대비되는 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6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예. 우리 한 화가가 그린 저 그림을 보십시오.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 앞에 늘 어찌할 수 없는 저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했죠.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은 사자들을 통하여 죽임을 당했죠. 그때 이방왕은 이러한 포고령을 전 제국에 발표합니다. 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방 땅에서도 무궁했죠. 하나님의 통치는 사자굴에서도 유효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쉬지 않고 2020년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가 지혜와 권능과 영광으로 더 가득히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덫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가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더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46편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한 장로님과 함께 그 만나샘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우리 사랑방 교회에서 준비한 방한복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바로 앞에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그러나 바로 뒤에는 그 유명한 쪽방촌이 있는 곳에 이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1층에는 노숙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장소고요. 또 3층에는 노숙인들이 한 30분인가요? 잠을 잘 수 있는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가운데 한 남성 사랑방이 이곳에 방충망을 다시 재설치해주고 화장실을 수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원장님은 여성분이셨어요. 그리고 직원들 몇 분도 여성이셨고요.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굉장히 좀 험난할 수 있는 이곳에 어떻게 자매님이 섬기실까? 제가 연유를 여쭤보니까 원장님은 남편의 권유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요. 또 노숙인들이 병원에 와서 눈물로 진료받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셨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이 노숙인 사회에 헌신한 지 벌써 15년이 넘는다고 말했는데요. 의외로 노숙인들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잘 순종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어서 1층에도 이런 표현말이 있더라고요. 암흑의 노숙인 폭언 등으로 한 달 동안 출입을 금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보람을 느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노숙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림받은 분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바로 사랑의 돌봄을 받아야 할 분, 긍휼을 받아야 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이냐면 노숙인들이 마침내 재활에 성공해서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장면을 본 거고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이 다시 노숙인의 삶으로 자꾸만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도요 참 좋은 친구들처럼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멈추지 않았대요. 따스한 밥을 제공해주고 재화를 돕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유능한 돌봄이 그 헌신자들을 통하여 가득히 있는 현장을 목도하곤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이러한 협박을 받으셨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했고 또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시위할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너 불어 자백해. 내가 말이야 너를 놓을 권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거 알지 못해? 빨리 자백해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빌라도가 하나님의 허용이 없었다면 자기를 죽일 권한이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바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속에서 감사가 사라질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짜증이 계속 생길까요? 그것은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혹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보이지 않아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내 머리카락도 세심받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못하죠.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사자는 다니엘을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떤 음모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75편 6절을 보십시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신을 신뢰한 자들을 능히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사자의 입이 막혀질 것이고 교묘한 덫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감사를 통해 주님의 다스리심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멜의 덫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결정적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시작.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자굴 앞에 놓인 다리오, 다니엘을 향해 다리오 왕은, 이방 왕은 이렇게 슬프게 말했죠.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널 구원할 거야. 미안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방 왕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뭘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보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어떤 감사입니까? 죽음 앞에서 드리는 감사. 형통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의 감사. 또 어떤 성공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비방과 교묘한 덫에 놓여 있을 때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를 보자 이방왕은 너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감사는 내게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이웃들 앞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우리 중에 많은 성도들이 병원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했고요,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 일터를 폐업하면서 드리는 감사를 통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퇴직을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내일 미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리는 감사를 통하여 모든 것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드러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6절을 보시면 너희들 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국민들은 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너희들 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할지어다. 여러분, 2000년하고도 600년 전에 이방왕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2020년 이 대한민국 한복판 안에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가 2단계로 이제 갈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 사회에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더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도전합니다. 바로 지금이 감사의 때예요. 그리고 지금이 감사의 고백의 때이고요. 1996년의 4월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최초의 파송 선교사인 김유한 선교사 91년도에 파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93년도가 4년도에 이용재 선교사를 파송을 했죠. 네, 96년도에 이분이 이제 터키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당했어요. 그리고 공항 경찰서에 지하 유치장 고문실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께서 적이라고 자기가 갇힌 곳이라고 건물을 저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 유치장 고문실에서 매일 실신할 때까지 구타를 당했어요. 예. 지금도 김현 선교사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예. 그때 몸의 건강을 다 잃어버렸고 또 그 당시에 김희중 선교사도 그 충격으로 인하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도 몸이 안 좋아요. 이 선교사의 가족들은 아빠가 이미 살해되었고 그래서 시신을 찾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10일 만에 고문 끝에 풀려났고 이제 지루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재판은 전적으로 불리했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었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터키에서 어떠한 이 재판의 법령이 바뀌었냐, 어떻게 결정됐냐면 예수님을 전했던 이 선교사 무죄, 근거 터키 헌법 몇 조 몇 조에 근거해서 무죄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5명의 여러 선교사들이 동일한 죄목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체포당했지만 그러나 이 1996년도에 이 무혐의 판결의 근거에서 다 풀려났어요. 다 풀려났어요. 동일한 일들이 2000년도 2월 달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김성교사를 살해할 목적으로 무슬림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 있는 척 마치 신천지처럼 이제 접근하면서 이제 김현성교사 복음을 증거하자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터키 전역에 생방송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역시 법정 구속이 되어서 이때 혐의가 무엇이었냐면 이슬람 모독, 코란 모독, 선자 모하메드 모독으로 구속됐어요. 이제 법정 최고형이 이제 구형될 직전이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모하메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한 교사가 비참하게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은 3년 6개월이 걸렸고 무려 7번에 걸친 재판이었습니다. 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슬람의 극렬 검사의 입에서 이 선교사 이 사람 무죄를 이미 미리 선고를 해버렸어요. 검사가. 그래서 그때 이슬람 모독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교 계획에서 터키에서 일어난 이 두 건의 무혐의 판결, 무죄 판결로 인하여서 터키 전역에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활짝 열렸는지 몰라요. 여전히 작년에도 우리 한국 한 선교사가 테러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터키 현재 지도자들이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김현 선교사를 변호했던 무슬림 변호사가 이렇게 최근에 말했다고요. 당신의 하나님이 터키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결국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7시 반에 모여서 우리 경건회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인도했던 우리 한 장로님께서 지난 코로나 기간을 회고하며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셨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예를 들어 지난 4년간 끌어왔던 부활산 재판의 건이 재판 3개가 다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일을 겪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인간의 탐욕, 우리 부활산 경매가 도로라고 주장하는 어떤 한 분의 탐욕의 부분, 거짓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재판성에서 경험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 또한 첨탑에 그러한 대리석이 떨어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여름에 오히려 지금 밝게 그렇게 십자가를 밝히 비추는 반전을 경험했던 등등의 감사를 회고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지난 4년간 우리가 재판소에 가면서 저와 또 우리 관리시장 한윤호 집사님, 또 우리 봉장님 등등 사실 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너무 시간 아깝다.
너무 돈 낭비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함께 차를 타면서도 재판소 가기 전 늘 이런 고백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도 축복해 주세요. 주님 그분도 긍휼을 여겨주세요. 탐욕에 매이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유산을 후대에 잘 물려주도록 도와주세요. 그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변호사 예상과 달리 세 건 모두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그 감격, 경험해 본 분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처럼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아픔을 지금 혹시 겪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관계 속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변호사 앞에,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준비를 다 마치신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기뻐하며, 감사로 여러분의 시간을 가득히 메워가시는 감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나이다. 여전히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겠나이다. 여전히 감사로 나의 시간을 가득히 채우겠나이다. 주여, 우리 집에서 예배드린 우리의 식구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겸손한 배려로 인하여 자발적 불편을 택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린 식구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원망할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더 감사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음을 믿기에 감사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나이다. 주님 영광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까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께 감사하세. 어쩌면 우리 다음 주에 2.5단계로 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고, 또 2단계로 가서 본당 예배 인원의 20%만 출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 내일 일터와 여러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수만 가지 감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 고백합시다. 변호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권대 되신 성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낼 기회를 마친 성령님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의 고백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함께 감사할 우리 성도들 인하여 찬양을 드리며 또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우리 귀한 공동체를 인하여 찬양을 드리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기도하시사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열매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진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아버지 쉼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이방사회 우리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으로 모든 것들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인하여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드러낼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 항상 섬길 수가 있으며 항상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기에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그 누구보다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아버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보란듯이 더욱더 감사를 나누어 가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알라이즈 백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믿지 않는 이웃들의 입에서도 외자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경배, 신뢰, 믿음 주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특별히 사탄이 주는 모든 정죄와 송사와 두려움과 낙담의 영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나이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의 영과 죄책감의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여 가시는 의로운 변호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하여 감사로 충만한 우리 지체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옆사람 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 주보 보시게 되면 2021년 사랑방교회 사역을 위한 지역 배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로 함께 구성을 하고요. 더 사랑하고 더 주님 닮기 위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리더십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 우리 장희 장로님 나와주셔서 우리 함께 여러분에게 결정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1 사랑방 사역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목양 중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요. 따라서 선목양 후 사역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에서 마을에서 지역에서 목양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니다. 2021년 사랑방 지역 개편은 따라서 4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지역 간 마을 단위를 좀 재배치했습니다. 사랑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별로 지역을 3개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재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랑방 사역센터의 사랑방 사역센터 위원장의 담임 목사님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만은 명실상부하게 위원장의 담임 목사님으로 임명을 하도록 당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현재 장로 현재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부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장 장로를 지난번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역장 장로를 다른 선임 장로로 임명을 하면서 다른 사역을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 지역장 장로로서 지역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별 자치 사역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자치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장 장로 밑에 부지역장과 총무 서기 회계 외에 다양한 기구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예산을 별도로 배정을 하도록 했고 또 하나 지역별 독립된 사역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3개 지역으로 나누면서 1, 2, 3 지역이라기보다는 믿음, 소망, 사랑 지역으로 나눴는데 따라서 홍성 믿음교회, 홍성 소망교회, 홍성 사랑교회, 홍성교회 안에 3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각 교회마다
마을이 있고 사랑방 교회가 또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주보에도 발표됐던 것처럼 그래서 각 지역별 사역자를 말씀을 드리면 믿음 지역에는 손진왕 장로가 지역장이 되시고 담당 목사는 김영근 목사, 그 다음에 소망 지역은 장진호 장로, 정태권 목사, 사랑 지역은 심재서 장로, 임성재 목사입니다. 담당 목사님들은 추첨에 의해서 제비뽑기로 정했기 때문에 이 왜 여기가 누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방법들에 따르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사랑방 방향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헌신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방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양으로 삶을 나누고 교육과 훈련으로 제자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각 지역별 교회가 독자적으로 목양과 사역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사랑방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례나 국내외 선교, 그다음에 선교사 후원이나 블레싱 코리아,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각 지역 사랑방에서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편제와 실행되는 시점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정되어진 그 사랑방 조직 개편에 대해서 목적을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사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원래는 우리 전체 섬김이들 이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임을 다짐하면서 우리 업그레이드된 사랑방교 생활 버전 2.0을 함께 나눌 계획이었으나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직은 모일 수는 있지만 교회가 미리 좀 방역의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판단 하에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온라인. 그래서 본당에는 소수만 남아 있고요. 동일한 같은 동시간에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섬기님들께서는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랑방교 섬김이 또 어느 분이 섬기시는 것인지를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고 그러나 이 5주 동안 더 치열하게 함께 더 훈련하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실버 사랑방 섬기미들도 포함되어서 함께 오늘 전원 다 이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우리 각 지역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주십시오. 12월 6일까지 다음 세대 교사 모집 광고가 있겠고요. 또 추수감사 방한복과 또 사랑 연탄 나누며 헌신한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내역을 주부에 보고했습니다. 또 일사랑을 위한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서 특별히 지인 간 회식 자리 감염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에 있는 모든 회식 다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취소라기보다 연기, 나중에 1단계 되면 다시 방역 지침 지키면서 모이는 것 전제하에 교인들 간의 회식 자리도 여러분 다 멈춰 주십시오. 또 사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각별히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성탄 드린 예배 때에 우리가 전교인 비대면 합창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노래에 맞추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보내주시면은 은혜롭고 감동적인 합창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다 우리가 자세한 안내는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쁘게 편집해서 우리 성탄절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우리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아멘.
추수감사 헌금, 또 비전 헌금, 건축 예물, 또 11조와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승진 감사, 또 자녀의 취업에 감사, 사무실 이전에 감사, 다리 건강 주심에 감사, 기도 응답에 감사, 또 72세 생일에 감사 등을 다양한 감사와 함께 또 추수감사 예물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주님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 전 존재를 주 앞에 바치나이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또 미래, 또 우리의 형통함, 염려, 모든 아버지 실패, 그리고 건강을 잃은 모든 부분들 주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모든 재정 환경, 우리의 모든 사업 현장, 또 우리의 모든 통장의 잔고, 또 우리의 모든 집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들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감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불태우시사 하나님의 영광 이번 주에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감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이 땅의 모든 이웃들에게, 또 코로나 방역에 힘쓸 모든 의료당국과 우리 정부, 또 모든 함께 힘쓰던 온 국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